구슬동자 윤도련. 한시연. 성신황. 글문도사 김문정.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자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나는데 현관문엔 아무도 없어요. 작기도 많고 술을 기본은 한 세네 병은. 몸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2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엄마를 만나면 화가 나고 아예 말도 섞기가 싫어. 조상의 환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100% 테마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부담하면 몸이 좀 덜 아플 것 같다라고. 국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어요. 신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와야지 남자에 이렇게 한이 많이 있어요. 귀신의 속임수에 인생을 빼앗긴 사례자. 과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신의 노예가 된 그녀의 사연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오늘은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례자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자신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을 한다며 도움을 요청한 분인데요. 어떤 사연을 갖고 계신 건지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통제하기 힘든 영적 고통에 힘든 삶을 사는 사례자, 31세 최은경. 이번 사례자는 점사버스에 출연해서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던 사례자예요. 무당 할아버지가 저보고 하는 말이 동자선녀랑 할머니랑 태아령이 있다고. 현재 어떤 증상이 정확하게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몸이 아픈데 이게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한 번은 갑자기 팔이랑 다리가 자는데 지난 것처럼 갑자기 아픈 거예요. 점집 이런 데 가면은 선생님들이 작기도 많고 무당해야할 팔자라고 하고 국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어요? 동자선녀랑 있다고는 들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요? 네. 어느 정도 먹어요? 소주 10개, 뭐 맥주, 그리고 보드카, 위스키 이렇게 한 번에 먹은 적. 하루에? 그럼 그 하루의 양이 얼마나 어떻게 얼마나 뭐 주기가 어떻게 돼요? 먹는 양이? 기본은 한 세네 병. 그리고 술 마시고 나면 내가 욕을 한대요. 집에 자고 있는데 누가 비밀번호 도어락 소리가 나는데 현관문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자주 들려요. 술을 안 먹어볼 순 없나요? 그게 나도 모르게 자꾸 땡겨요. 땡기는 정도가 저지가 아예 안 되나요? 스스로가? 난 안 먹고 싶은데 자꾸. 그러면은 혹시 영적 의식을 해본 적 있어요? 너무 아프고 하니까 의상 넣고 하니까 무당집 가니까 구슬을 해보자. 그러면 몸이 덜 아플 수도 있다. 그때가 몇 살인데? 중학교나 초. 중학교 때도 몸이 많이 아팠어요? 네. 어떤 식으로 아팠어요? 배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근데 병원 가면 검사를 아무리 해도 이상은 없다. 가지고 엄마가 무당집에 데려가서 무당 선생님 보자마자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나섰어요? 아니요. 안 나섰어? 어머니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안 좋아요. 엄마를 만나면 화가 나고 아예 말도 섞기가 싫어. 어렸을 때 이렇게 뭐 훈육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당하셨나요? 많이 맞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요? 네. 본인이 생활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와 돌아가시기 전과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아빠가 그립다. 그치, 아빠가 그립다는 생각을 하죠. 몇 살 때 돌아오셨어요? 제가 한 21살, 22살? 그만 10년 줄... 넘었네, 그치? 그것도 아빠 돌아가실 때 저만 보고 가셨어요. 아빠 임종을 지키셨네? 네, 중환자실 그 대기실에서. 아, 그랬구나. 아버지가 술을 많이 좋아했어요? 네. 응? 아버지가 술 먹으면 조금 주태백이 정도로 술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시곤 하셨나? 그 정도로 심하게 드셨어요? 네.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칼로 싸움을 많이. 그러니까 엄마와 사이가 안. 그리고 아버지 말고 본인 기억 속에 혹시 친할아버지가 있을까? 아빠 돌아가시 2주 만에 또 할아버지가 돌아. 친할아버지. 근데 그게 엄마 꿈에서 아빠가 관을 두 개를 들고 오신 꿈일 것대. 관 두 개. 직계 초상이 두 번이 난다는 건데. 네. 자, 본인 기억 속에 친할아버지는 술로 어땠나요? 거의 술이 밥이셨. 그쵸? 그러면 집안에 무당을 하셨거나 뭐 지금 신단지 같은 거 단지를 모셨다는 등 무속 관련해서 일을 했다는 가족이 있나요? 외갓집에 외할머니 쪽에 누가 했다는 소린 들었어요. 영적 증상 때문에 점사포스를 포함해서 네. 여러 무당들의 조언을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본인이 느끼기에는 무당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네. 이유가 뭘까요? 몸 아픈 것도 딱 귀신 때문에 그렇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또 잠깐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스스로가 몸이 아픈 게 신이 아니라 귀신 때문에 신과 귀신은 한 끗 차이지만 전혀 달라요. 본인은 지금 신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의림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무당을 하면 몸이 좀 덜 아플 것 같다라는 것도 있고 제가 보시면 이 몸에 들어와 있는 영가들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아버지를 주장으로 이야기를 했던 거는 할아버지 윗대 하다못해 지금 오대로 보이는 고조까지도 술 그래요. 아버지하고의 정이 많고 다른 가족보다도 아버지를 땡기는 것이 많았을 거예요. 본인이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싸우면은 아버지 편이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본인이 영적으로 땡겼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의 의지로 술을 이겨내야 아버지가 다시 불러들여오는 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이라는 부분은 저는 전혀 신이 아니다 이렇게 공판은 지금 내고 싶지는 않고요. 솔루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이제 그건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 은경 씨가 뭐 신을 모시고 살든 아니면 일반 사람을 살면서 기도를 해서 아버지를 해원해탈을 시켜줘야 돌아가신 아버지도 해안이 열리면서 우리 딸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를 만드는 게 은경 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의 판단은 신내림을 받을 사람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본인을 느꼈을 때 내가 느낀 건 신의 어떤 서기가 아니라 한계였어요. 거의 100% 가까이 뭐 99% 정도는 조상의 환란이 굉장히 크다라는 건데 중조, 내 친할아버지, 내 아버지 이 3대까지는 본인한테 굉장히 밀접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선은 술 주태백이, 술 노름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조상이 물론 우리가 짚어내는 할아버지 직계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다른 영적 존재도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볼 때 100% 테마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윗대가 안 맑기 때문에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아작이 나는 꼴이야. 그러니까 조상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신이나 아니냐에 대한 공판도 솔루션을 맡게 되는 선생님이 우리가 잡겠지만 본인의 어떤 몸수에 지금 완전히 눌려 깔아있는 직성도 원만하게 풀고 해원할 게 있으면 해원을 다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만 잘 돼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술 먹는 조상도 조상이지만 이 머리를 이렇게 어디에 총에 맞았다든지 아니면 오장육부를 칼에다 맞았다든지 이게 남자의 이렇게 한이 많이 있어요. 다시내는 그래서 남자가 되는 노릇이 없고 남자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집이에요. 어떤 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술에 대한 극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귀신까지 다 빙의되어 있지 이러면은 만신창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루션 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술을 조금 줄이고 안 먹을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안 먹고 솔루션 참여해서 조상들 빙의된 거 있다면 좀 떼고 그다음에 이제 마음 잡고 좀 한번 살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신은 내 몸이 정상적으로 와야지 신이라는 것이 뭐 있든지 없든지 하는 거지 내가 지금 귀신하고 싸움도 못 이기고 있는데 신을 어떻게 모시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두 번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 후 귀신의 꼭두각시가 된 사례자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귀신의 조정 한시연의 강력한 퇴마 솔루션 완전 요괴 눈 같다. 아버지가 외삼촌 친할아버지가 귀신의 집이라고 봐야 돼. 네 모습이 사례자를 끝없는 고통에 빠뜨린 충격적인 영가의 실체와 퇴마를 거부하는 영가들의 만행 종자지? 사례자의 운명을 진 신명과 조상의 전쟁. 과연 전쟁의 막을 내릴 수 있을지. 귀신의 소굴이 된 사례자의 솔루션이 지금 시작됩니다.
최은경 살해자를 위한 솔루션 당일 원인 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 그녀에게 조력자가 되어주기로 한 한시호는 그녀의 증상에 따라 무구를 준비하며 솔루션 준비가 한창인데 잠시 후 솔루션 현장에 홀로 도착한 그녀. 아, 어서 와요. 온다고 고생 많이 했네. 반가워요. 응. 네, 오늘 어쨌든 간에 우리 잘 합의 맞춰가지고 응? 안 좋은 거 다 걷어내고 응? 새 인생 찾아야지. 네. 알았죠? 네. 자, 해보자. 응. 솔루션에 앞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그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2주 뒤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일출초상 난 거야, 그치? 네. 근데 할아버지도 술 많이 드시고 네. 아버지도 술 많이 드시고 네. 엄마도 사주팔자가 이제 기구한 거고 우리 이제 은경 씨도 이제 신기가 많다 이제 이런 소리 많이 들었지? 네. 응. 왜? 아기는 누구야? 은경이 몸에 들어왔는데 아기가 있는 것 같아. 남자 아기 하나 죽은 아기가 들어와 있는데. 동자랑 선녀 있다. 그러니까 들었어. 동자하고 선녀가 있는 게. 그게 이제 죽은 아기가 들어와 있는 거라서 공부된 동자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형제는 아닌 것 같고 네. 아버지 형제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도 같은 것도 전혀 안 해드렸을 거 아니야. 엄마랑 그 한복 태워주 이런 거. 한복 태워주는 거를 어디서 했어? 그 계곡 같은데요. 그냥 본인들끼리 가서 태워줬어? 태웠어요. 구슬해주고. 그때 내가 엄청 울었대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도 본인이 이제 빙의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또 남자 아기가 하나 있는데 이 아기가 누군지 이제 알아내야 돼. 그래야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할아버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도 내가 볼 때는 아기는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 본인은 신기는 있지만 본인이 무당이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야. 무당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 그치? 몸이 덜 아팠어. 몸이 덜 아프면 무당에도 그 몸이... 옛날에도 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가지고 구슬했었어요. 병원에 이상은 없는데 내 몸은 너무 아파. 네. 그지? 등허리 이런 데 아프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 번씩 다리에 갑자기 지나듯이 아파서 깨고 한 적도 있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그때 이후로 어머니도 그렇고 은경이도 그렇고 안 좋았다고 봐야 돼. 그지? 지금 은경이는 집중력이 되게 안 돼. 네. 어? 왜냐하면 본인이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빙의 상태가 지금 10년이 넘은 거야.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연관은 천도는 다 해주고 몸에서 네. 다 퇴마는 해줄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야. 네. 술을 안 먹어야 돼. 네. 응? 네. 귀신이 먹이기도 하지만 내가 안 먹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난 여기서 성공해야 된다. 나는 잘 살아야 된다. 응? 우리 딸도 있고. 네. 그렇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가 건강해지고 나서 꾸려야지 지금 누가 꼬신다고 해서 남자 알아봤자 본인한테는 이용만 해. 네. 내가 볼 때는 오늘 솔루션을 하고 나서도 한 4, 5년은 선생님하고 인연을 끊으면 안 돼. 어? 네. 선생님은 귀찮아하지 않을 테니까 어른처럼 성숙해지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 엄마가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어 지금.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엄마하고 마신이라고 봐야 돼. 많이 안 좋아. 그지? 같이 신기야. 엄마도 좋은 명직한 꿈을 꾸고 본인도 명직한 꿈을 꿔. 그러니까 둘 다 신기에서 부딪히는 거야.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지 엄마가? 네. 응? 네. 막 싸우고 때리고 막 그랬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많이 심하게 싸웠어. 심하게 싸웠지? 그 그릇 던지고. 그릇 던지고. 은경이한테도 그 아버지가 지금 빙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듯이 은경이하고 엄마하고도 싸우는 것도 있고 마신이라서 싸우는 것도 있고. 엄마를 보면은 아 이게 편해야 되는데 불편해요. 그래. 엄마를 보면 엄마한테 의논도 하고 나 힘들어 하고 엄마 나 좀 안아줘 하기도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고 엄마만 보면 그냥 그지? 신이다 해도 지금 신을 모시면 안 돼. 같이 이렇게 성숙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오늘 퇴마를 하고 네. 그러고서는 몇 년 동안 케어를 해서 네. 본인의 인성을 가다듬고 네. 다듬어서 정돈이 된 다음에 네. 그때 가서 정말 신이면 그때 가서 보자. 네. 어? 그러고서는 우리 은경이 진짜 인간답게 살게 선생님이 돌봐줄게 네. 선생님 딸도 없고 하니까 네. 응? 법사의 경문으로 문을 연 퇴마 솔루션 신명의 길까지 각오했던 그녀에게 간절하게 자신의 치유를 기도하는데 오늘 그녀를 위해 한시현이 준비한 솔루션은 무엇일까? 이 살해자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살해자라고 봐야 돼요. 자기가 고립된 사람 그리고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냥 안고 살고 어디다가 이제 표현할 데가 없다 보니까 가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니까 마음을 치료해 줘야 된다. 공교로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또 아버지의 임종을 자기 혼자만 지키고 또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자기를 그래도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이뻐하고 챙겨줬던 다독거려줬던 그런 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았겠나. 감싸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솔루션을 준비를 했어요. 한 맺힌 조상의 눈물. 많은 부정으로 둘러싸인 그녀에게 경문을 통해 부정을 정화하는 한 시안. 경문이 계속되던 그때 그녀는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데 혹시 영가로 인한 반응일까? 그녀의 기운에 집중하는 한시연. 그녀는 왜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걸까? 이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많이 그리워한 것처럼 자꾸 보고 싶고 이제 몸만 아프고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면서 살고 싶다고. 갑자기 확 사람이 내가 아닌 것처럼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변한 것도 있고 꿈을 꾸면은 아 오늘 뭔 일이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녀의 기운에 따라 무구가 전달되자 다시 한번 집중하는 그녀. 한시연도 그녀 안의 존재들을 자극하며 정체를 드러내길 기다리는데 오랜 시간 그녀 안에 숨어 있었다는 영적 존재들.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그 순간 반응을 보이는 그녀. 한시연은 달라진 그녀의 기운을 확인하는데 과연 어떤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까? 달라진 그녀의 기운에 따라 사전에 준비한 무구를 전달하는 한시연. 그녀도 무구의 기운을 느끼며 다시 의식에 집중하는데 새로운 무구가 더해지자 그녀에게서 또 다른 존재를 감지한 한시연. 한시연의 외침에 또다시 눈물을 보이는 그녀. 영가의 한을 드러내는 듯한 그녀의 모습에 한시연은 다시 한번 그녀를 자극하고 그녀가 스스로 영가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도록 의식을 함께하는 데 그녀는 의식이 계속될수록 쉽게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반응에 이번에는 오방기로 그녀를 자극하는 한시연. 그러자 어느새 안정을 되찾은 그녀는 또 다른 반응을 보이고 한시연은 달라진 그녀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존재들을 감지하며 묵묵히 그녀의 반응을 주시했다. 계속되는 이상행동에 또 다른 무구를 준비하는 한시연. 영가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무구로 자극을 전하자 그녀는 또다시 눈물을 보이는데 영가의 기운을 봉쇄하듯 무구로 결계를 치고 다시 한번 영가의 존재를 확인하는 한시연. 그는 눈물을 멈추지 못하는 그녀의 반응에 결계를 해제하며 그녀를 안정시키고 영가가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 있도록 자극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는 영가들. 한시연은 그녀와 의식을 함께하며 그녀가 영적 기운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자신의 기운까지 불어넣는데 많은 조상의 존재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그녀. 긴 시간 그녀를 잠식했던 조상들이 쉽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려 하지 않자 한시연은 무구를 통해 그들의 정체를 확인하고 지친 그녀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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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높이 들어. 자, 자 어떠세요? 할만하시죠? 재밌죠? 멍해요. 멍해요. 그래 멍하면 더 뛰어야 돼. 이 멍하지 않고 마이가 질 때까지 뛴다. 자 가자. 의식은 다시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녀를 반응하게 한 영가들은 누구일까? 영가들이 이제 감흥을 하는 거죠. 감흥. 영가들은 가락을 타는 거죠. 본인도 모르게 이제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흔드는 거야. 본인이 누가 와서 노는지 몰라.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기들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가지고 놀더라. 본인이 뛰고 본인이 또 벗겨내고 본인의 신장력 원력을 높이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가 신장력을 발산을 해서 막 뛰고 놀고 그러면서 자기 힘을 발휘를 하는 신명나게 춤을 추면서 그걸 갖다가 끄집어내고 앞으로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퇴마를 해냈다는 그것이 공력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생겨요. 죽은 자들은 육신이 썩잖아요. 그죠? 그리고 귀신이 붙은 자들은 이 몸에서 체취가 악취가 납니다. 냄새 나는 부위에 귀신이 많고 명태는 냄새가 진짜 많이 나죠? 영가들이 자기 옷을 그냥 갖고 나가는 것보다 명태라는 그런 냄새 나는 그 부분에 자기 옷이 들어가 있으면 영가들이 이 육신보다는 저 육신이 낫겠구나 하고서는 그런 의미, 행위, 본인의 안 좋은 기운을 다 벗겨내는 것을 이제 다 태울 거예요. 명태하고 같이. 귀신의 눈에는 이 철망이 자기를 가두는 의식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 뜯어줌으로 해서 잘라줌으로 해서 너는 철망에서 이제 벗어났어. 그러니까 이제 호론이 저승세계로 갈 수 있어. 벗겨서 걷어갖고 뜯어서 그래갖고서 태워줍니다.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영가에 짓눌려 자신의 감각까지 모두 상실된 그녀. 한시연은 그녀의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또 다른 무구를 준비해 자신의 기운을 담아내는데 곧이어 무구는 그녀에게 전달되고 그녀는 무구의 기운을 통해 자신 안에 숨은 영가의 존재를 확인했다. 곧이어 또 다른 무구를 선택한 그녀. 한시연은 그녀의 선택을 통해 영가를 확인하고 무구의 영가의 기운을 담아내는데 연이어 무구의 영가를 봉인하는 한시연. 그녀도 자신에게 존재했던 영가를 확인하며 한시연의 의식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 길었던 영적 고통의 종지부를 찍어내듯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고통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두 사람. 한시연은 영가들이 봉인된 무구를 그녀에게 전달하고 그녀 앞에서 영가들을 소멸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녀는 영가의 마지막을 직접 확인하며 안정을 되찾아갔다. 연이어 영가들이 소멸되는 사이 돌연 그녀에게로 향하는 한시연. 그녀의 돌발 행동에 그는 또 다른 존재를 감지하는데 과연 어떤 존재의 반응일까? 아, 잘하십니다. 방울 드세요. 방울 드세요. 방울 드세요. 자, 누가 이렇게 잘하시나?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아유, 똑바로 말해. 선생님이 여기다가 체온경이 이렇게 딱 적어놨어. 에? 신가물도 좀 물려주고 잡신도 제거 좀 해주시라고 네 가지 천은 내가 다 찢어버렸어. 응? 그래가 신가물 젖혀주고 응? 망자들 귀신들 좀 물려주시라고 몸수 막 놀면서 그지? 몸이 그냥 한 50%는 가벼워졌을 거야. 응? 아, 어떡할까? 예, 신의 길로 갈까? 뭐 무당을 할 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몸이 아파서 응?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겠고 응? 찢어버리면 이제 신의 길에 안 가는 거고 어떻게 해볼까? 저기다 좀 걸어놨다가 나중에 공판 받아보고서는 이걸 찢어버릴까? 아니면 지금 찢어버릴까? 나중에. 나중에? 봐, 욕심이 많다니까. 맥힌 거는 풀었어. 네. 맥힌 거는 풀고 사슬 철망에 맥힌 것도 쫙쫙 찢어주고 네. 그러고서는 우리가 어쨌든 귀신 테마가 좀 돼야 되겠어. 그치? 네. 테마가 좀 돼야 되겠어. 그치? 할머니도 왔다 갔고 동자도 있어. 이제 우선에는 이제 조상 옷을 갖고서는 이제 다 놀아봤고 그러면 신명처럼 너도 한번 해봐. 그리고 할머니도 한번 해보셔요 하고서는 이제 했어요. 근데 조금 약간 한 5분도 안 되게 약간 노시다가 나머지는 인간이 노는 거야. 그러니까는 너는 이제 해봤으니까 너는 신이 아니잖아 하고서는 저는 그걸 알게끔 하는 거죠. 아빠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난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뛰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홀가분해진다는 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쳐다보게 된 거예요.
아기가 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힘들진 않았어요. 악령들의 마지막 외침. 많은 영가가 감지된 그녀에게 곧바로 진행된 퇴마의식. 한시연의 자극에 영가들은 퇴마를 거부하듯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데, 한시연은 숨은 영가들까지 모두 찾아내기 위해 또 다른 무구로 계속해서 자극을 이어갔다. 그 순간 부적의대를 제거하자 굳어버린 그녀의 모습. 영가의 반응을 확인한 한시연은 영가를 향해 무구로 대응하는데, 많은 영가의 존재가 확인됐던 그녀, 이번에는 어떤 존재가 그녀를 돌변하게 한 걸까? 이때 가슴에 자리 잡은 영가를 확인한 한시연, 그는 영가가 숨지 못하도록 곧바로 자극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과연 영가는 그녀를 포기하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영가의 반응에 퇴마를 시도하는 한시연, 하지만 그의 의식을 거부하고 그녀에게서 떠나지 않으려 하는데, 과연 영가는 한시연에게 굴복하고 퇴마될 수 있을까? 아버지, 눈이 완전 귀신 눈으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들어앉아가지고 여기 옆구리에 아버지가 여기 딱 들어앉아 있어. 등허리 이런 데 아프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 번씩 다리에 갑자기 지나듯이 아파서 깨고 한 적도 있고. 아버지나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그때 이후로 어머니도 그렇고 은경이도 그렇고 안 좋았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안 가실 거야? 은경이하고 살 거야? 아버지? 응? 은경이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아버지? 네. 당제 퇴마를 해줘야 되겠네, 그지? 모든 오감이 다 죽어버렸네. 응? 귀신의 집이라고 봐야 돼, 네 얼굴, 네 모습이. 아버지가 가셔야 되겠지? 아빠 나가주세요. 응, 아빠 나가주세요. 아빠 이제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안 찾을게. 일상생활로 네가 살아가는 게, 최은경이를 살려주려면 지금부터 다 나가셔. 우선 나가 계셔. 응? 나가 계시고 할아버지 양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태아령 두 개. 우리 응? 은경이 거. 은경이 거 태아령. 뭐 태아령 요거. 너 낙태 두 명 했잖아. 어? 낙태 두 명 한 거 이거 태아령 오빠다 가는 거야. 응. 선녀동자 얘기. 응? 선녀동자가 있다 소리 많이 들었잖아. 응? 아버지 형제가 어려서 죽은 아기가 있어. 두 살 때. 응? 그게 너한테 들어와 가지고 오래 있었어. 두 살짜리. 젊어서 죽은 여자분 있잖아. 외가에. 외가에. 들었어요. 젊어서 죽은 여자분 있지? 네. 외가에. 네. 그 형제 말고도 다른 남자 애기들이 있었어. 엄마가 말 안 해서 그래.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하는 거 되게 많잖아. 응? 외가 조상님들. 응? 이렇게 갖고 오빠다 가시라 그래. 응? 자, 갑시다. 많은 조상 영가를 그녀가 직접 떠나보낼 수 있게 하는 한시연. 그동안 그녀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영가들도 이제 모든 한을 풀고 미련 없이 그녀의 곁을 떠나야 하는데, 그녀는 영가들의 한을 느끼며 다시는 자신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넋을 달래고,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했던 영가의 마음을 위로하며 차분하게 의식에 임했다. 자신의 치유와 함께 조상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진행되는 의식. 그녀는 마지막 영가를 떠나보내며 이제 영적 고통의 그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녀의 의식이 끝나자 자신의 기운을 더하며 모든 부정을 거두는 한시연. 영가의 지배가 익숙해진 그녀에게 그는 또다시 영적 고통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은 영가의 기운을 소멸시키며 저승의 길로 안내하는데, 그녀는 왜 영가로부터 고통받는 삶을 살아온 걸까? 이 아이가 맑고 깨끗하다 보니까 죽은 자들이 손을 대고, 죽은 자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한 번 더 건드려보고, 들어와 보니까 따뜻한 몸이 좋아서 들어와서 또 그렇게 시키니까 또 시키는 대로 또 움직여.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나타났어. 그러면은 아, 아버지가 왔나? 하고서 또 생각을 하게 돼. 그럼 또 불러드리는 형식이 된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멀리 가셔야 되고 꿈에도 안 보여야 좋은 거라는 말을 하잖아요. 영가 천도를 해줘야 되는데, 불러만 드리고 잘 보내지 않았으면 오히려 굿이
더 사람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되고, 본인이 이제 앞으로는 영혼을 불러들이지 않도록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 자기가 갖고 놀다가 옷을 갖고 이제 다 놀았다고 이제 나가신다고 한다. 이런 의식이 자기 스스로가 의식을 이렇게 해냈어 하는 그런 부분을 마음속에 가지게 되고, 자기도 뿌듯해하고, 그러면서 또 감정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 아이가 감정이 지금 너무 무딘 상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켜봤어요. 동생보다 저를 많이 챙겨주고, 엄마가 때리면 아빠가 보호해주고 그런 분이셨어요. 공감했어요. 제가 아빠를 평생시도 그리워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어도 보고 싶고 아빠 옆에 가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얘기를 듣고, 평상시에도 얘기를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그냥 사고 때문에 아픈 줄 알았어요. 저는 살아 계셨을 때도 싫어했는데 왜 죽어서도 왜 나한테 와가지고 몸 다 아프게 하는 그런. 모든 영가를 떠나보낸 뒤 그녀에게 존재하는 신명을 확인하는 한시. 영가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던 조금 전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의식을 이어가는데,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신명이 존재할까? 한시연의 기운이 전달되자 반응하는 그녀. 그 모습에 한시연은 그녀의 신명을 북돋아주는데, 그녀는 신명의 제자가 될 사람이 맞는 걸까? 그 순간 어딘가로 향한 그녀의 시선, 그녀의 돌발 행동은 정말 신명에 의한 반응일까? 아유, 요 선생님만 자꾸 쳐다봐. 요 선생님만 자꾸 쳐다보는데, 네, 선생님한테 한마디 해. 뭔 말 하고 싶어? 아니, 괜찮아. 저기 이거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괜찮아. 자꾸 애기가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그냥 계속 보고 싶어졌어. 보고 싶었어? 보고 싶어? 난 왜?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 선생님만 계속 쳐다봐. 뭔가 애기처럼 보여. 어? 5살. 5살? 5살짜리. 자전거 타고 다녀. 자전거 타고 다니네. 아, 애기가 있습니다. 그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기가 있대. 5살. 자전거 타려면 5살 돼야 되지. 그치? 아이고, 딱 맞네. 나이가 아이고, 딱 맞아. 여기는 한 10대 동작. 10대. 10살? 네. 맞아요. 큰 동자 맞아. 애기 목소리. 그래, 애기 목소리. 앵앵거리는. 앵앵거리지. 아주 앙랑앙랑거리지. 무당감은 분명한데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인간의 인성 자체가 아직 덜 성숙하고, 인간의 성숙도도 필요해요. 신의 몸주가 되려면 부족한 거죠, 지금 아직. 그리고 너무 애기신만 있는 거야. 애기인 거야. 한두 살 먹은 애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진짜 할머니도 오시고 할아버지도 오시고, 그리고 장군신도 오시고, 장군줄이 제가 높은 아이 눈빛을 보면, 근데 그런 신명들이 지금 이 아이에게는 걸음이 안 되니까 이 아이에게 정신 차려라 하는 거를 일러주는 그런 솔루션이 된 거 아닐까. 1, 2년도 아니고 나는 4년 후를 보는 거예요. 4년 후에 해줄게가 아니라 4년 후에 봐서 네가 그만큼 약속을 4년 동안 지켜주면 분명히 그때 숙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올해 못 갈까요? 안 되죠, 아예 신이. 저는요, 안 된다고 봐요. 장담해요. 솔루션의 마지막은 그녀의 모든 애군을 소멸하기 위한 작도의식. 오랫동안 영가와 신명 사이에서 고통받았던 그녀에게 평범한 일상을 선물하기 위해 한시연은 작두 신명을 청대하며 그녀를 향한 신명의 응답을 구하는데, 그녀에게 남아있을지 모르는 작은 부정까지 소멸하기 위해 날선 작두에 몸을 맡기는 한시. 그는 그녀를 향한 신명의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작두대로 향하고, 과연 그녀를 향한 신명의 응답은 무엇일까? 최씨가정 김신명 다 밝혀주고 다 군웅신장 다 합의받아서 자 닭두마상에서 다 신가문의 감을 걷어주고 4년 동안 기다려주신다 하신다. 최은경이 다 몸주신장 다 우리 합의받아서 우리 최은경이 도와주고 살려주겠다 하시니 오케이. 자 그래, 자 보세요. 맑혀주고 살려주겠다고. 네가 4년 후에 똑똑해지고, 목소리도 키워지고, 네가 진짜 긍정적인 사고로 약속 지켰으면 그때는 내가 걷어줄게. 네. 지금 신 받을 수 있겠어? 아니요.
귀신 불러들이지 않을 자신 있지? 네. 그래, 귀신 불러들이지 말고 네가 한 잔이라도 술을 먹으면 봐봐라. 아버지, 네. 할아버지, 응? 같이 따라 들어와서 또 술 같이 먹는다. 네. 오늘 굿한 거 헛굿이요. 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약속했어, 안 했어? 약속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다. 네. 응?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다 싶어요, 만족해. 요 오기 전에는 허리가 엄청 아팠었어요, 어제도. 근데 하고 나서는 몸도 뭐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고 통증은 또 덜한 느낌인 것 같아요. 술도 끊고 살도 빼가지고 4년 뒤에 선생님 원했던 그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달라진 사례자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신엑소시스트에서 빙의로 고통받는 사례자를 제보받습니다. 사례자의 제보 상황에 따라 방송 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사례자의 얼굴은 공개됩니다.